보시죠. 나빌레라, 이 작품 보면서 정말 우리 송강 씨한테 다시 한번 반한 우리 팬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. 어쩜 저렇게 선이 인간 백조 아직도 기억이 나. 죄송합니다. 별거 없어요. 곱다, 고와. 네. 아니, 근데 확실히 그때 잡아둔 자세인가요? 항상 자세가 곧고, 지금도 봐요. 저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. 이렇게 쫙 피는 게. 이야. 지금 난리 났어요. 댓글창 Love this 드라마. 이 드라마 너무 사랑한다라고 해주셔. 본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, 멋지네요, 진짜. 진짜. 그쪽에, 아, 다른 건가요? 여기도 있네. 대박. 너 해주셨고요. 예. 그냥 각자 본인들 인사를 저기서 하나 봐요. 예. 체록이에요, 체록이. 예. 그리고 송강 사랑해. 얼굴 잘생겼다고 미쳤어. 지금 난리 나네. 사랑해. 체록이는 굉장히 애틋한 친구고요. 그 할아버지 생각만 하면 아직도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애틋했던 기억이 있어요. 박인환 선생님과 정말 이 작품을 통해서 대기하면서도 정말로 대화도 많이 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촬영장이었습니다. 훌쩍 성장할 수 있었던 우리의 송강 씨였습니다. 그렇다면 어느 정도 또 성장을 했는지 다음 작품 보여주시죠.